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MC의 BB5 이 스피커를 새로운 저희가 앰프로 매칭해보고 그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BB5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어떤 그 인클로저와 그 로딩 방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 이번에 52 프리앰프와 넘버 53 파워앰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들어보면서 음질적으로 어떤 매칭 관련해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들으셨던 곡은 레이첼 야마가타 여가수죠. 국내에서 예전에 내한 공연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레이첼 야마가타의 가장 애청곡인데 그 듀엣이라는 곡입니다. 이건 뭐 아주 단순해요. 보컬에 기타 반주. 근데 이 곡을 저는 PMC로 이제 PMC와 마크 레빈슨 이 조합으로 들었는데 앞단에는 이제 오랜더 N10 네, 음원 트랜스포트 뮤직 서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데이브 DAC를 사용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기존에 이제 브라이스턴이나 코드 일렉트로닉스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사운드를 내줬어요.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마크 레빈스는 좀 되게 평탄한 밸런스, 그리고 약간 점잖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넘버 53은 예전에 다른 뭐 라포트나 이런 그 스피커와 매칭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PMC와 다시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성향을 좀알것 같아요. 기존의 마크, 다른 뭐 331이나 33H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그 생생한, 그런 사운드를 내줘서 상당히 처음부터 놀랐습니다. 이게 얌전한 그냥 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스기를 바꿔서 막 정보량이 쏟아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표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보컬의 호흡이 너무 생생해하고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분이 옆에서 계속 거칠게 막 호흡을 하면은 현기증이 좀 일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알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이런 느낌은 예전 다른 앰프랑 매칭했을 때 BB5 SE에서는
좀 못 느꼈던 맛인데, 예. 이 지금 8음에서 500와트, 예. 4음에서 1000와트를 내는 이 넘버 53하고 마크 레빈슨 앰프랑 매칭을 하니까, 네. 이 PMC BB5SE의 어떤 모니터링, 네. 그 현장감, 네. 모니터링, 이런 느낌이 더 잘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 모니터 스피커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는 녹음된 음원을, 음원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착색이나 왜곡 없이. 근데 보면 이 스피커에 마크 레빈슨을 매칭해 보니까 이 앰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들어보니까. 맞아요. 정말 앰프, 스피커가 앰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 되게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SMB가 갑자기 좋아졌다. 네. 그거는 결국 이 앰프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잔빛, 어떤 달빛, 별빛이 없고 완전 칠흑 배경이 펼쳐지는 모습을 저는 PMC 스피커에서 거의 처음 느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지금 코라님이 말한 것처럼 이 앰프의 속성을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한번 더 들어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그 이 매칭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신 곡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락이죠. 락. 프로그레시브 락인데 그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막 뭐 괴종식에 이렇게 울리는 막 그런 소리가 막 엄청나게 이제 들리잖아요. 상당히 자극적으로 막 들리는데 이 괴종식에가 진짜 무슨 뭐 효과음 뭐 전자음으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계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녹음을 하려고 이런 원하는 소리가 나는 괴종시계를 구해가지고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아날로그 녹음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모니터 스피커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크 레빈슨이 그 투입되니까 이게, 쾌감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특성 자체, 주파수 특성은 굉장히 플랫하고 어떤 이 각 대역 간 어떤 스피드 오차로 인한 뭐 이물감도 적고 뭐 이런 장점들은 있지만 사실 이걸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밋밋하다, 그렇죠. 심심하다. 대부분 모니터 스피커에는 이런 그 인상평들이 항상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PMC도 앰프 매칭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내주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아큐페이지나 막 이런 앰프랑 뭐 매칭해서 들으면 좀 심심하고 좀 젠틀하고 이런 건 좋은데 좀 쾌감이라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매칭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근데 마크 레빈슨이랑 매칭하니까 완전 짜릿짜릿해요. 예. 김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에버랜드 네. 놀이동산 가고 네. 수직 떨어지는 그 자이로드로? 예, 그런 걸 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중력. 예. 그만큼 이 온갖 이 삼지사방에서 들리는 그 시계 소리가 예. 제가 마치 이 곡을 녹음했던 그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예. 모니터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그렇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음들이 입체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약간 또 현기증.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PMC BB5 SE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뀝니다. 앰프만으로 앰프만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 사운드가 많이 바뀌는 거는 제가 볼 땐 PMC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스피커의 능력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스피커 급이 올라갈수록 앰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 소스에 대한 특성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네. 그런 면에서라도 저 스피커는 모니터 네. 스피커가 맞다. 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녹음한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바흐의 토카타인 푸가. 이게 24비트 192 킬로헤르츠의 고해상도 녹음인데요. 이거는 들어보면은 뭐 다른 곡도 뭐 들어보곤 했는데 이 고해상도 녹음일수록 그 어떤 다이내믹스나 뭐 해상도 전반적인 해상도 자체의 차이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음악 장르로 뭐 저희가 팝도 듣고 뭐 재즈 듣고 뭐 클래식 이런 녹음도 들었는데 각각 대역폭도 다르고 그 녹음이 갖고 있는 다이내믹 레인지 폭도 다르고 근데 뭐랄까요 이게 입이 크다랄까요 식성이 좋다 굉장히 올라운드고 어떤 음악 신호가 들어와도 그 신호에 대해서 아주 그
정직하면서 그러니까 폭넓게 포용력이 강한 그런 사운드를 펼쳐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마크 레밀슨이 투입되면서 그런 느낌들, 뭐 그런 특성들이 더 좀 강화된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마크 레빈슨 앰프와 물려서 들으니까 네. 좀 더 입자감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첫 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MB가 더 좋아졌고 네. 그리고 비로소 저 17Hz에서 25kHz까지 커버하는 저 스피커의 어떤 광력 특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92 감도라든지 그리고 네. 3개의 유닛에 무려 15인치 우프까지 장착을 한 그렇죠. 얘네가 이런 선택, 이런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이 토카타 같은 풍성한 음을 네.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내주기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3way, 3유닛, ATL 4m로 설계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네. 저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참 재밌는 시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다른 앰프와의 매칭해서 들었던 거와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좀 그 모니터 스피커면은 이제 항상 똑같은 소리를 들려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앰프만 바꿨을 뿐이지만 여기서 또 굉장히 또 다른 특성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야누스의 얼굴 같은 예, 그런 좀 특성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니터 스피커의 그 유권을 갖춘 게 아닐까. 맞아요. 예. 거울처럼 그 주변 소스기기나 컴포넌트의 특성을 거울처럼 투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야누스라는 얘기는 얼굴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모니터가 아니고 자기 스피커 고집만 내면은 그건 네. 얼굴이 하나란 얘기니까. 그냥 하나죠. 모니터는 야누스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무용합니다. 그러니까 편협적인 그런 사고들, 확증 편향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스피커에는 어떤 앰프다. 예전엔 그런 뭐 막 매칭 이런 뭐 담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거 워낙 좀 고가의 앰프, 고가의 스피커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은 그런 정성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성 매칭이라는 것들이 그 사실 항상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디오를 운영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전혀 그건 좋은 매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시도해보고 그러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PMC 그 매칭을 해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마크 레빈슨과의 매칭에서도 아주 개성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상당히 품질 좋은 그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크 레빈슨 이 넘버 53 파워와 넘버 52 프리의 이 특성을 너무 잘 알려줬어요. 그거는 BB5SE가 많이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뭐 사석에서 네. 코나님하고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이 15인치 8개 핀이 달린 네. 이 우퍼를 되게 저한테는 로망이에요, 일종의. 아, 네. 저 유닛만 그냥 떼다가 네. 제 책상 위에 놓고 싶을 정도로 네. 좋아하는 유닛인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보이스 코일이 심하게 움직일 때는 무려 그렇죠. 40도까지 고열이 나는데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일종의 냉각핀을 전면에 단 거잖아요. 네. 지금 알루미늄 재질로 해왔고. 그러니까 우퍼 그리고 스피커 입장에서는 나는 그 나오는 열정을 금방 식힐 수 있으니 네. 나를 최대한 네. 드라이빙 해라. 네. 그 욕망, 뜨거운 열정을 지금 이 마크 레빈슨하고 매칭을 하면서 보다 네. 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네.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